안녕하세요, 문성호 회원님. 네, 지금 시즌 감독입니다. 아, 다름이 아니라 수련법 때문에 다시 들었는데. 아, 맞다 여보. 나 내일 퇴근하고 머리하러 갈 건데 샵 예약 좀 해줘. 어, 한 7시 반쯤으로 해놓을게. 나 저녁에 파스타 먹고 싶은데 로제 어때? 어, 알겠어. 어, 알겠어. 나 다녀올게 여보. 어, 여보 오늘도 힘내. 어? 네, 장모님. 네. 안 그래도 저번 주에 장모님이 말씀해 주신 산부인과 같이 다녀왔어요. 네. 네, 그 한약도 다 받아서 오늘. 아, 비행기요. 네, 그럼 제가 내일 모레까지 여행사에 전화해서 알아볼게요. 네. 네, 걱정 마세요. 네. 네. 네, 장모님.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. 네, 들어가세요. 그 얘기도 했다. 너 죄송이다 말고 할 말이 없냐? 아니 어떻게든 작가한테 원고를 해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. 네, 다시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. 책임지고 다음 주까지 받아내. 네. 가봐. 곧바로 해라. 안녕하세요. 아, 네, 작가님. 아, 다름이 아니라 혹시 언제까지 원고가 나오실까요? 다다음 주요? 아, 작가님 죄송한데 그럼 신호비라도 미리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? 아, 네, 감사합니다. 아, 네, 들어가세요. 네. 어, 지현아. 오빠 오늘도 야근이야? 어, 아직 일이 조금 남아서. 어, 오늘 민정이랑 재밌었어? 민정이 결혼한대. 신혼집도 강남 어디라던데. 아, 그래? 좋겠네. 맞다, 뭐 남편이 뭐 유명한 작곡가래. 오빠는 예전에 음악하려고 했었고 하지 않았어? 아, 음악? 나 지현아, 오빠 지금 클랜치 전화 들어온다. 조금 다시 전화할게. 미안.
여보세요. 미쳤다. 금방 갈게. 종재야, 그쪽 대표님한테 부탁 한 번만 하면 안 되겠나? 야, 나도 그 대표님을 별로 안 친해. 그리고 솔직히 네 PPT랑 신호 읽어봤는데 신호분 괜찮은데 PPT 보니까 배우 캐스팅 좀 그렇더라. 배우 캐스팅이 뭐가? 그러지 말고 그냥 그쪽 대표님한테 내 PPT랑 시나리오 좀 전달 좀 해주라. 부탁 좀 하자. 알겠어. 야, 근데 기대는 하지 마라. 나그 대표님 얼굴만 사이니까. 진짜 고맙다. 걔가 언제요? 아, 저는 휴학했고 얘도 아마. 네, 저도 휴학했어요. 아, 그래. 알았어, 들어가. 수고했어. 네. 네, 형님. 아, 네. 잘 지내셨어요? 아, 네. 아, 요즘 장사 잘 되시죠? 아, 그 다른 게 아니라 그 형님 그 골목식당 그거 신청 어떻게 하신 거예요? 언제부터 그렇게 안 좋아진 거야? 너 알고 있었어? 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저번 주부터 확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.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미안하긴 하다. 그동안 바쁘다고 연락도 한번 제대로 못했잖아. 다 똑같지 뭐. 피곤하네. 핸드폰 폭으로 누가 아 근데 얘는 뭐 그렇다 쳐도 너는 왜 연락 안 되냐? 요즘 어떻게 지내? 야, 이 새끼 나랑 잘 지내겠지. 부자이프 잘 만났는데. 야, 자본주가 최고다. 너도 부자이프 하나 만들어? 그럼 그래, 나도 하나 만들려고. 아, 맞다. 너 요즘 뭐 찍는 거 없어? 나? 뭐그 제작사 쪽이랑 컨택 중이다. 야, 드디어 뭐 하나 나오냐? 집 들어가면 알려줄게. 얘네는 내 뭐라고 없나? 잘 되면 내 크게 한턱 쏠게. 적다, 야. 하고 싶어 하면서. 아니다. 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도 돈이 안 되잖아. 근데 뭐 재호이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도 괜찮잖아. 맞지? 나? 나 뭐 그냥 그쪽으로 먹고 살만은 해. 맞지? 야, 우리 사업이나 할까? 그래. 그럼 너네 사업 괜찮으면 뭐 내가 투자할게. 네가 뭔 돈 있어도 투자를 해. 너 뭐 얼마나 하려고? 한 500? 500원. 에이, 야, 역시나 뭐. 근데 요즘에 너 회사 생활 어때? 똑같지 뭐. 출근하고 야근하고 퇴근하고. 좋겠네. 좋긴 뭐가 좋아. 내 이거. 강도 장지 갖다 출근해. 새끼, 배부른 소리 하고 잠깐. 야, 진짜 이 때려치고 싶어 죽겠거든. 아, 맞다. 뭐, 너 요즘은 다시 일할 생각 없니? 그래서 너도 꽂아주게? 어, 진짜로? 우리 회사에 티 하나 나는데 너 어때? 뭐, 얘 이제 퇴사한 지 좀 됐고, 뭐, 결혼도 좀 안정적이다. 어느 부서인데? 부서 기획팀. 너 있던데. 얘들아. 네? 이 가방이겠다. 왜 갑자기? 이거 정지 알지? 뭐 갑자기 누구 소개시켜준다는데 여자? 일적으로 했나? 야, 그럼 이거 막장 하고 일어나자. 그렇지, 우리 정도 발인이기도 하고.
야야 재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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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이걸로 결제 결제. 됐어 내가 너한테 뭐 돈을 받냐. 아 그냥 받아. 야 받아 얘 이거 와이프 카드야. 아 됐어. 야 나 충분히 먹고 살만. 아 진짜 안 받아? 아 그럼 내일 화장터 가가지고 뭐야 커피나 한잔 사줘. 아 이렇게 미안하게. 알았어 그럼 내가 내일 커피 사줄게. 야 커피 사주면 나도 사줘. 뭐해 야 넌 맨날 사달라고 아니야? 야 씨 그거 한 잔 뭐 얼마나 한다고 씨. 정지야 어? 뭐 왔어? 아 얘가 신이야 영화관도 반갑지. 아 예 안녕하세요 동생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.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다름은 아니고 형이 이번에 이태원에서 빠르하는 오픈하려고 하는데 컨셉이 영화 컨셉? 뭐 그런 건가 봐. 그래서 너한테 이것저것 좀 물어보려고 불렀지. 아 그러시구나. 제가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네요. 아 맞다. 그리고 형이 이번에 바 오픈할 때 같이 할 사람 구한다는데 너 어떠냐? 형이랑 같이 창업하는 거. 나? 응. 네, 같이 돈도 벌면서 영화 준비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. 야, 영화 그거 그냥 취미처럼 하면 안 되냐? 아 진짜 좋은 기회 같은데 일단은 영화에 집중하고 싶어가지고. 그래도 뭐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. 야 이번에 내가 올린 거 너 들어봤냐? 아니 왜?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올린 거 듣고 음반 제작사에서 연락하나 왔거든? 자기네랑 같이 작업하잖아. 오 야 잘 된 거 아니냐? 너 원래 음악하고 싶었죠? 일단 안 한다 그랬어. 왜? 왜? 그냥 뭐 불안하기도 하고 잘 될지도 모르겠고. 사실 뭐 현실이 그렇잖아. 아 그래 너무 아까운데. 야 한번 해보지 미쳐야 본 적인데. 야 회사 생활하면서 같이 못해. 그래 한참 모르겠다. 아휴 나도 잘 모르겠다. 야 어떻게 크면 클수록 더 아는 게 없어지냐. 그러게 말이다. 아 이번에 최저임금 오른다는데 들었어? 야 땅값 집값 월세로 계속 오르는데 너 최저임금까지 올라서 어떡하냐. 어떻게든 되겠지. 여기요. 아 네. 1인분 주셨죠? 아 네네네네. 아, 네. 야 나 갈게. 잠시 올라가. 야 들어가서 올라가. 마무리는 잘했어? 오 그럭저럭? 내가 못 가봐서 죄송하다. 에이 아니야 여보 바쁜데 괜히 올 필요 없었어. 그래도 그렇지. 근데 여보 있잖아. 응. 그 내 친구 버시 알지? 어 알지 왜? 그 버시네 회사 기획팀에 튀어나왔다고 하는데. 여보 하고 싶으면 해. 하고 싶은 거 해야지. 근데 그거 내가 거절했어. 그 여보 출근 준비도 도와줘야 되고 또 뭐 집안일 할 것도 되게 많아. 그리고 장모님이랑 장인어른도 내가 더 챙겨드려야 되고. 알았어. 여보가 잘 생각해서 결정 내린 거겠지. 알겠어. 올라올게. 와, 조심히 가라. 야, 태어나면 제주도 나가자. 와, 에이씨, 돈 없는데. 맨날도 그지냐? 빨리 와. 야, 차 와, 차 와.
누나, 그 얘기 들었어요? 규영 선배 공무원 시험 합격했대요. 아, 진짜 개부럽다. 아, 규영 이제 철밥통이네. 아, 저도 슬슬 졸업해야 되는데 나 졸업하면 뭐하지? 에이, 누나 졸업이라도 하려면 할 수 있죠. 전 성적 개신망이라. 아, 나 이렇게 졸업하면 안 되는데. 아, 그래도 너는 남자고 나이도 어리고 걱정할 게 뭐가 있냐? 문제는 나지. 내가 그래요. 나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면서. 그리고 남자로 사는 것도 겁나 힘들거든요. 야, 그래도 남자가 훨씬 낫지. 여자는 야, 너무 빡세. 아, 너 근데 그거 들었어? 내년에 우리 최저임금 오겠네. 아, 진짜요? 아싸. 대입이 있지.